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용두 3위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재수사도 무망합니다. 이렇게 태산 명동의 서일필식으로 용두 3위로 이진석까지만 책임을 묻는 이런 수사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습니다. 정의가 죽지 않는 한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용두 3위로 끝났습니다. 지난 4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 이후에 추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했습니다만은 1년 가까이 지나서 겨우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만 불구속 기소한 채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입니다. 그 배후를 밝히려는 수사를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해체하고 온갖 핍박을 가했던 사건입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재수사도 무망합니다.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 진실을 밝혀야 하지 이렇게 태산 명동의 서일필식으로 용두 3위로 이진석까지만 책임을 묻는 이런 수사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덮는다고 덮여지지 않습니다. 덮으려고 할수록 국민들은 더 의혹을 가지고 지켜볼 겁니다. 정의가 죽지 않는 한 이 사건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